그러니까 애초에 이 화천 대유권과 관련해 가지고는 의혹들이 많았습니다. 엄청나게 제기가 됐죠. 가장 대표적인 게 이재명 후보 아들이 이 화천 대유에 근무한다라고 이제 뭐 쳐보면 다 나옵니다. 언론에도 나왔고. 근데 알고 봤더니 이재명 후보의 아들이 아니고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말하자면 거의 사업 초기부터 근무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? 성균관대학교 동문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. 곽상도 의원이 검사 시절에 법조 출입 기자였다라는 그런 관계도 세간에 또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저는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된다. 그리고 바로 압수수색하고 관련자들 부르고 조사를 할 거라고 봅니다. 그렇죠. 예. 곽상도 의원 아들은 250만 원으로 해서 7년간 일해서 마지막 나올 땐 370만 원인가. 아니 돈을 이렇게 많이 받는 사람이. 예. 아니 그거를 공수표까지 다 내놨어요. 네. 저는 곽상도 의원의 그 아들 얘기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뭐 국회에서 한번 증인으로 채택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한 7년 근무했다고 나오던데 그러면 회사 내부 분위기를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다 알겠죠. 예. 그러니까 이 회사의 실제 주인이 누군지에 관해서 한 7년 정도 다녔으면은 그것도 1호 사원이라고 나왔으니까 사람이 감이라는 게 있잖아요. 이름은 이렇게 돼 있지만 실제로는 누가 소유주고 또는 여기서 가장 영향이 있는 사람이 누구라든가 아니면은 거래가 대충 어떻게 이루어지다든가.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유력한 증인이 될 수 있다. 그래서 저는 뭐 국회나 이런 데서 한번 증인으로 채택해서 얘기를 듣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그러니까 박사님 제 생각은 국회로 부르는 순간 정쟁이 돼버립니다. 그렇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. 또 증거인멸하고 입 맞추고 그럴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빨리 수사를 해야 된다. 저는 그렇게 하면은 국민적 의혹들 그다음에 정치적 공방 없앨 수 있다. 이렇게 확신을 합니다.